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중에서 지금 1장 14절의 말씀을 중심하고 우리가 그 단어의 의미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헬라어 번역으로 되어 있는, 직역으로 되어 있는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육체가 되었다. 그리고 내 삶 안에 장막을 쳤으며 내 삶은 그의 영광을, 아버지 곁에 독생자 같은 영광을 지켜보았으니 은혜와 진리의 그 말씀이 가득 차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부분은 아버지 곁에 독생자 같은 영광을 지켜보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전 시간에도 아들이라는 그 아들은 영광의 광채요, 실체의 모습이다 라고 했고, 그 영광되어진 자가 아들이요, 아들이 곧 영광인데, 그 아들을 만들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 곧 독생자를 세상 안으로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오늘은 구원을 받게 한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게 한다. 17절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 안으로 보내신 것은 그가 세상을 판결하려 함이 아니오 오히려 그의 통과로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세상이 뭐가 되어진 것입니까? 아들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아들 되어졌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황에서의 구원은 다양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다면 구원 받은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다면 또 구원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무슨 구원을 성경은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구원받았다라고들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구원받았다. 네. 그리고 찬송가도, 복음성가도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그죠? 네. 구원이라는 얘기가 교회에서 정말 참으로 많이 쓰여지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가 통과가 되면,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통과되면 그 통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1장 8절에 나와 있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죠? 아르케와 텔로스다. 그러니까 알파에서 오메가 되어지는 것, 아르케 시작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되기 위해서 그가 뭐하고 있다고요? 통과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이제 뭐 되어지는 것입니까? 구원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세상이 구원 받았다는 것은 금방도 아들 되어졌다는 것인데, 계시록 1장 8절에 의하면 알파가 이제 뭐가 되어진 것입니까? 오메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아르케가 텔로스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비밀 얘기하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텔로스가 되어진 자가 뭡니까? 엔톨레라고 하고 있는 계명을 지켜라 하고 했을 때 계명이 되어진 자입니다. 그 자가. 그 자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란 말이죠. 엔톨레, 텔로스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같이. 아들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정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이해를 해야만이 나는 구원 받은 자인지, 아직은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자인지가 뭐 됩니까? 확실히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경우와 그런 경우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에 가게 되는 그 하나의 그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교회에 맨 처음에 갑니다, 이제.
세상에 살다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으로 살다가 뭐 친구의 소개가 되었던, 이웃사람이 초청을 하였던, 아니면 전도지라는 것을 보고 아 내가 한번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든지 해서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그죠? 아주 반갑게 맞이를 해줍니다. 그죠?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일요일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 들어가기 전에 새로 오신 분들은 쪽지를 적습니다. 그죠? 성함과 뭐 이름과 뭐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그죠? 그래서 그걸 누구를 줍니까? 목사님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신 다음에 뭐 어떤 시간을 갖습니까? 새신자 환영하는 그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성함은 어떤 분이십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교인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맞습니다. 그렇죠? 예배가 끝난 후에 새로 오신 분들께서는 잠깐 목사님과 면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처음 온 사람들끼리 예배가 끝나면 뭐 합니까 이제? 이렇게 목사님 방에서 이렇게 모입니다. 그죠? 목사님 집무실에서.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쓰여진 거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간단한 다과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네. 이제 전혀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목사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새신자 교육 시간을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니까요?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교육을 또 이제 하는 걸 시킨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다르지만 매주마다 이제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에 한 번씩 뭘 합니까? 성찬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럴 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성찬식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교인들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세례교인이 아직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 카스테라가 오고 이렇게 조그만 그 포도주스나 이제 포도주가 올 때 나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직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인이 되려면 열심히 세례 학습도 하고, 그죠? 목사님이 주신 그 세례 학습에 관한 그 성경 구절이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뭐 합니까?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뭐가 됩니까? 이제 정식 그 교회에 교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일요일 날마다 일요일만 그냥 교회를 참가를 했는데 이제 어떤 교회가 돌아가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광고를 통해서도 보고. 네. 수요 집회라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 한번 나도 수요 집회에 가봐야 되겠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도 이제 교회를 나갑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열심히 또 수요일 날에 나가면서 또 교인들도 만나고 서로 이렇게 사정도 나누고 아주 기쁜 교회 생활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수요일만 모이는 게 아니야.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금요 철야, 뭐, 내지는, 이런 모임이 또 있단 말이죠. 그죠? 무슨 또 기도회,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죠? 이제 거기도 참가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하면서 목사님의 말씀도 열심히 듣고, 성도와의 교제의 시간도 갖고, 예.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례교인이 된 다음에 이제 뭐를 받습니까 또? 집사님이라는 또 직분을 받습니다. 그렇죠?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이제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교회 집사로서 이제 우리 여집사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식사당 분들께 친교 담당도 하시고, 그죠? 구역이나 이제 속회라는 것을 모임을 통해서 뭐 합니까? 거기도 이제 참가하게 되고, 그렇죠? 네. 점점 성장하게 되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뭐도 합니까? 학예 신방 신방도 갑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교인들이 있으면 목사님과 같이 뭘 합니까 이제 또 교회를 같이 아죠 병원을 같이 방문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옆에서
뭡니까 이제 목사님 기도하실 때 주여 주여 아, 주여 아멘 주여 아멘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때쯤 되면은 자기는 이제 뭡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도 적응했고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이제는 또 목사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목사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구역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구역 공과를 나눠줍니다. 그죠? 네.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구역 예배 보기 전에 목사님과 이제 구역장들은 뭐합니까? 그 공과를 가지고 어떻게 구역원들을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을 교육을 또 받게 됩니다. 그죠? 네. 교회 생활이 어떻습니까? 신납니다. 그죠? 재미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뭐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일이란 말이죠. 그죠? 예. 네. 이것이 다른 사람을 뭐 하는 일입니까? 구원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든다고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 믿고, 이제 뭐 했다?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었고, 구원 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도 몰라. 그죠? 하나님도 몰라. 그죠? 내 마음 속에 안타까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가서 뭐 합니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죠?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 세상에 너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세상 일에 분주하느냐. 그죠? 나를 봐. 나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뭡니까? 완전히 구원받았고, 쟤는 구원받지 못한 뭡니까? 지옥 자식이란 말이야, 지금. 그죠? 그 열심히 그들을 또 뭐 하려고 이제? 이 말씀도 전하고 이제 배운 것만큼, 그죠? 예. 네.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또 열심히 더 낸단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다가 뭐가 됩니까, 이제? 장로교에서는? 집사 다음이 뭡니까? 장로가 됩니다. 그죠? 예. 네. 장로가 되면 하는 일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재정부 쪽에도, 또 친교부 쪽에도 다 그것을 다 이렇게 관장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장로님들이 다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심지어 장로교에서는 이제 목사님도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한테는?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죠? 예. 네. 왜? 장로가 뭘 갖고 있으니까요? 목사들을 선발하고, 우리 교회 목사를 초빙하고 하는 걸 다 누가 합니까? 장로가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장로교입니다. 그죠? 장로의 파워가 어떻습니까? 막강합니다. 그렇죠? 예. 네. 인사권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예. 네. 그리고 대표 기도를 이제 누가 합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합니다. 그죠? 예. 네.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 장로님이, 네? 한 장로님이 컴퓨터에서, 어떻게 다 장로가 됐어. 그죠? 특히나 이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네. 장로 되기가 이렇게 쉽단 말이죠. 그죠? 한국보다는. 네.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표 기도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합니까 이제? 이 컴퓨터를 쳐서 이제 대표 기도문을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시간 주중에. 그죠? 그래서 일요일 날 대표 기도할 때 제가 눈을 딱 이렇게 뜨고 보니까 어떻더라고요. 옛날에 장로교회 다닐 때 그분이 그 작성한 걸 지금 읽고 계시더란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장로가 돼서 이제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회 활동을 같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꾸려나가고, 그런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 있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맞죠? 그죠? 나는 분명히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맞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전통과 의식과 규례에 따라서 이제 새신자가 장로님이 되어지고, 그죠? 예. 그러다가 또 심지어 어떤 일도 생깁니까? 예. 장로님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해. 그죠? 그럼 뭐 합니까, 이제? 신학교로 갑니다. 그렇죠? 신학교로 가요. 신학교에서 나와서 이제 전도사,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뭘 합니까, 이제? 목사로서의 이제, 주님의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런 사람의 머릿속에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 하는 생각이 추어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의심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딱 프레임 속에서 있단 말이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분명히 맞아.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 분명히 맞아. 그렇죠? 네.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앞에 누가 딱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난단 말이죠.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이 독사의 자식들 한단 말이죠. 그죠? 네. 그리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부르고 있다 하면서, 평생 들어보지 않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고, 내가 나를 생각하기도, 그죠? 구원받은 자가 틀림없고,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그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자라는 것을 본인이 믿어 의심치 않고 한 번이라도 그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들리네. 그럼 그에게 그 예수라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단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죠?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여기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구원과 성경이 지금까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어떻게 다른가, 어떤 것인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시험하고 확증해 내야 된다고요. 우리가 고린도서에 있듯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고요?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내야지. 오늘날은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려고 하지 않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교회 프레임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뭐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그 전통과 의식과 그 예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뭐로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그냥 믿어 의심치 않게 만들어버리는 그 프레임 속에 갇혀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고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과 성경이 요구하는 구원과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왜요? 나는 이미 뭐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가 틀림없는데. 구원받은 자가 나는 틀림없단 말이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해줘요. 그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구원받은 자란 말이죠. 그죠? 또 내 자신의 일주일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과는 다르단 말이죠. 그죠? 교회의 행사와 교회의 활동과 교회의 그 모든 전체를 핵심이 되어가지고 뭐 하고 있으니까요. 교회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정도 하지 않는 사람도 너무너무나 많은데, 그죠? 응. 구원받은 자가 틀림없지. 자기가 자신을 세뇌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예. 13절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단 말이죠. 그죠? 예. 원문을 보면 속인다라는 것이 플라나오입니다. 플라나오. 플라나오라는 말은 미혹한다라는 뜻입니다. 속인다라는 말보다는. 예. 그러니까 VPP니까 뭡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미혹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VPP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능동이고, 요거는 수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미혹하고 있고, 계속 뭐하고 있다고요? 미혹 당하고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도 그러란 말이죠. 그러나 너는 뭐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란 말이죠. 여기 너가 누굽니까? 구체적으로는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이라고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내서 목회자로서의 그 자격과 해야 될 일과 이런 것들을 기록한 서신입니다. 네. 그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확신받은 일에 고하란 말이죠. 그죠?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한다고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지혜를 갖게 한단 말이죠. 그죠? 지혜를, 지혜가 있게 한단 말이죠. 그죠? 믿음의 통과로. 그렇죠. 믿음의 통과로. 그 믿음의 통과인데 그 믿음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엔테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안에 있는 믿음의 통과로 구원에 이르고자 너를 지혜 있게, 지혜를 가질 능력이 계속적으로 있게 한다는 것을 너는 알아보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알아보았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교훈을 향하여서, 그죠? 프로스디다스 칼리안, 교훈을 향하여서, 엘렌코스, 책망을 향하여서, 그 다음에 바르게 함, 교정을 향하여서, 그 다음에 파이데이아, 그죠? 파이데이아, 파이데온, 훈육을 향하여서, 훈육, 훈련받고 교육받는 것을 향하여서, 의 안에서 그것을 향하여서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영적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지? 네. 그래서 뭐 한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향하여서 엑사르티조 하는 것은 온전케 한다 했는데 뭡니까? 완료 수동입니다. 그죠? 완전히 갖춰지는 겁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서 완전히 이제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어떤 자라고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구원에 이른 자입니다.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은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한다? 선한 일을 하는 자다. 선한 일을 하는 자다. 그래서 전 시간에 성막의 비밀에서 제가 선한 사역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 받은 자인지 안 받은 자인지 뭐 하라고요?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네, 확증하고 시험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여기서 선한 일은 누가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라고 마태복음 19장으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자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봄에 있어서 먼저 구원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죄라는 것을 알므로써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가면 뭐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합니까? 죄의 삶으로부터 구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삶으로부터 구원 받아서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은 죄의 삶이 뭐가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 삶이 되어져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일인 선한 일. 그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뭐 어떤 게 하나님 일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된 것이요.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은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듯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푸시케 조산. 푸시케라는 것은 뭡니까? 목숨적인 존재인데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요? 살려주는 영. 푸뉴마 조포예운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푸뉴마, 영, 조포예운이라는 것은 조에와 포예오의 합성어입니다. 조에라는 것은 생명, 살리다라는 동사이고
포이에운이라는 것은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행하고 살리는 것을 행하는 영이 된 자가 누구다?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아담이 뭐 어떤 자다? 세상이 세상이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의 입장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탈바꿈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을 하는 자다. 선한 일을 하는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가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죄의 삶으로부터 구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에서 누누이 사실 공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그 비디오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3인칭 단수가 누구냐면 그녀입니다. 영어는 제대로, 영어는 확실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그녀를 말합니다. 모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리아. 마리아가 티크토 나올 것이다. 어떻게 낳습니까? D는 중간 디포로 낳습니다. 중간 디포. 중간 대라는 건 뭡니까?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 디포니까 자신을 위한 자발적 행동으로 날 거라고요. 그렇죠? 예. 낳기 싫고 낳고 싶지 않은데 낳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낳으려고 낳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칼레오, 칼레오는 초청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초청한단 말이죠. 초청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모반을 통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모반을 통해서 어떤 이름을 초청한다고요?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실체. 실체, 구원의 실체를 초청한다. 구원의 실체를 초청하여서 내가 어떤 이름 되고자 한다고요?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하나 되고자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삶이 될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강의에서 이미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믿는 이유는 뭐다? 그의 이름과 하나 되고자,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는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의 이름을 뭐 하는 것입니까? 칼레오?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마리아가 누구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되어진단 말이죠. 예수 되어진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그는, 아우토스, 그는 소세이했습니다. 구원할 것이다. 누구를 구원합니까? 자기의 백성을 구원한다. 어디에서? 백성 삶의 죄 삶에서 구원한다고. 죄 삶에서 구원한다. 아포라는 전치사는 완전히 이것에서 분리되어지고 떨어지고 스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삶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삶과 완전히 이별하고 이혼하는 것이 뭐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 죄라는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면 넷째 날, 다섯째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를 받는 날이냐? 모세의 율법을 받는 날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삶을 뭐 아래 가두었다? 죄 아래 가두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인이 아닌 자연인의 신분에 있을 때는 세상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렇죠? 세상법을 지키는 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연인으로서 세상법을 지키면서 사는 자는 말 그대로 자유인입니다. 그죠? 왜? 세상법을 지키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교회라는 곳을 가니까 아까 이제 교인이 되는 그 상황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가면 나를 뭐라고 합니까? 넌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죄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걸 얘기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래서 나를 뭐 만드는 것입니까? 모세율법은 죄인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인 만든다는 것은 죄인임을 깨닫고 알게 한다는 것이죠.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성막의 비밀을 통해서도 우리가 설명되어질 부분이지만 지금 동쪽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죄인임을 깨닫고 알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가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즉 사망의 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 로마서 8장에 세 가지 법을 얘기했죠. 죄의 법과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의 법이라는 것은 선악의 지식입니다. 그렇죠?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이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즉 넷째 날 다섯째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합니다. 계속 번제단에 암소와 송아지와 이런 것을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서 드리는 이유는 뭐하는 것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 드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에서는 뭐합니까? 계속 죄를 회개해요. 그죠? 이미 구원은 받았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영단번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도 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다 됐어. 그죠? 이제 뭐만 하면 돼? 영화만 되면 되고 성화만 되면 돼. 그죠? 생각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하면 돼. 그죠? 네. 이게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제사들은 해마다 뭐를 한다고요? 죄를 생각나게 한다. 아까도 목수를 쓰고 있죠. 죄 삶에서 아나문의 시스. 아나, 위로. 문에시스라는 건 문에오마이, 생각나십니까? 문에오마이? 예, 무덤이라고 되어 있고, 기억하다, 생각하다.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죠? 기억이 뭐 하는 겁니까?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기억이 떠오르는 거. 그래서 회상하다, 예, 기억하다, 메모리, 리마인더,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나라는 위로 떠올려지는 거예요. 위로 기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해를 쫓아서, 죄 삶에 기억되어지고 회상되어지는 것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이 제사라고 하는 제사 안에 있단 말이죠. 죄를 계속 뭐 하는 것입니까?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됐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삶이 기억되어지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일입니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한다 하면서 그것을 폐하시고 뭐를 세운다고요? 둘째 것을 이제 세운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것은 뭐하는 겁니까? 아까도 슈퍼 아르코마이, 첫 것에 속한 모든 것은 다 팔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탈바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로부터 구원되는 것이다? 죄의 삶으로부터의 구원을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는 어원적으로 보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한국 올림픽의 양궁을 보면 굉장히 한국이 양궁이 강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뭐가 있습니까? 어느 그 옛날에 보니까 올림픽에서 탁 쐈는데 뭐를 맞춥니까? 10점 안에 있는 카메라를 맞춰서 카메라가 그냥 렌즈가 그냥 부서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합니다. 죄. 명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중되었다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에서 오메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출발선상에서 이제 활을 당겨서 뭐하는 것입니까? 관역을 딱 맞춰서 맞추면 알파에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르케가 뭐 되는 것입니까? 텔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죄의 삶으로부터
관역에 맞추기 그 과정이 그가 통과하는 과정인데 그가 통과하는 과정을 뭐가 통과한다고 합니까? 믿음이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믿음이 통과하는 것이다. 누구의 믿음이 통과하는 것입니까? 내 믿음이 통과하는 것입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믿음이 통과하는 것입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믿음이 통과해야만이 관역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아까 교인이 되는 이 얘기를 제가 누누이 장황하게 얘기했듯이 그때의 믿음은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믿음이었습니까? 나의 믿음이었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예수스의 믿음이 오기 전에 내가 믿는다라고 했단 말이죠. 내가 했던 믿음입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예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나에게 오기도 전에, 그죠? 그리스도 예수스의 지식이 나에게 오기도 전에 나는 믿는 자 틀림없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도 섬기고 목사님이 심지어 나를 인정해주는데 내 신앙도 인정해주고 그죠? 내 기도도 인정해주고 다 인정해주는데 그죠? 죽어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본인은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본인이 성경을 가지고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게 속이고 있어요. 그죠? 후견인과 청지기들이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 목사들이 본인들이 속인다고 생각하면 속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그 프레임에 갇혀서 세뇌당해 있다고요. 그렇죠? 꼭 뭐와 같습니까? 지금의 한국 정부와 같습니다. 그죠? 그런 것이란 말이죠. 속이고 있는데 속이고 있는지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속고 있는데도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안에서는. 뭐가 올 때까지는요? 믿음이 올 때까지는 말이죠.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스의 믿음이 올 때까지는 말이죠. 그 믿음의 통과로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가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가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허물을 파라피프토라고 했는데 파라라는 건 곁에, 피프토, 곁에 그냥 미끄러지고 떨어지는 것, 그것을 이제 허물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 파라피프토, 이 파라프토마라는 단어는 범죄라는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허물이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옆으로 미끄러지는 겁니다. 파라, 곁에, 옆에 푸토마,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 범죄, 과오, 보통 이것을 범죄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허물이라고 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했는데 이 허물이라는 단어로 또 번역되어진 것이 뭐가 있냐면은 아그노에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그노에마.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 또 허물로 번역한 그 번호 그걸 보겠습니다. 자, 허물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죠? 네. 그 허물이 어디 있다고요? 히브리서에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가서 쳐보십시오.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두 군데가 나오는데 9장 7절 가니까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 나니 하나니 이 피는 백성의 뭐를 위해서 드린다고요? 허물을 위해서 드린다. 이 백성의 허물을 드리는 건 누가 드린다? 대제사장. 둘째 장막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드린다. 네. 이 허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허물이 아니라 아그노에마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아그노에마. 아라는 부정의 알파와 노에마라고 하는 이해력. 이해력. 그래서 무지라고 했습니다. 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지식이 없는 것, 깨달음이 없는 것, 깨달음이 없는 것. 그러니까 깨달음을 가지려면은 누굴 만나야 됩니까?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대제사장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렇죠? 일곱째 날을 만나야, 일곱째 날의 인자를 만나야 뭘 가질 수 있다?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 지능을 가질 수가 있다. 네.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허물이 돼 있고 거기도 허물로 돼 있죠. 그렇죠? 히브리어 아 헬라어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속이기도 하고 속는 자였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살리셨다. 살리셨다.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은 이유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그죠? 예, 나타내려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믿음의 통과로입니다. 그죠? 디아 데스피스투스. 믿음의 통과로. 소조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분사 완료 수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 이미 완료로 받았다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은혜로 엮여올 수 있습니다. 은혜로 네 삶이 믿음의 통과로 구원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너의 삶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가 그럽니다. 그 세례 주는 것 성령 세례를 주고 이 물 세례를 주는 이 모습을 세례를 보면서 나도 그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알았느냐? 네가 은과 함께 돈이라고 했는데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네. 거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죠?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받았다고요. 그것이 뭐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소유하게 된 것이 곧 뭐한 것이다?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요. 이것이 구원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은 죄와 분리된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분리되어져 가는 것인데 그 죄삶이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보니까 허물이라고 되어 있는 아그노에마 무지란 말이죠. 무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뭐 되는 것입니까? 분리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선물을 받은 것이요. 진리의 영인 진리를 소화하는 것이요. 그것이 뭐로 되어진다? 믿음의 통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보면 누누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이 누누이 얘기하십니다. 왜? 주님의 믿음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구원이 임하는 일이 일어난다. 믿음이, 주님의 믿음이 통과하니까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진리를 소유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각색 병자들이 다 병 낫는 일은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영적 하나님이라고요.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 문둥병자 이런 모든 것이 다 육체적인 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믿음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되고 선물을 받음으로써 진리의 영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구원받는 일이 와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통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통과하지도 않고서 내가 믿는다고 했던 날이 언제였더라?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믿음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뭐 돼야 됩니까? 잉태가
잉태되어야 된다는 거죠. 잉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나에게 오기 시작해서 그 믿음이 잉태가 돼야 잉태가 돼야 그 믿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낳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자, 그 성경이 모든 삶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죠? 왜 그렇다고 옹호하기 위함이단 말이죠. 그죠? 예.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믿음에서 나온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그죠? 이게 약속입니까? 에판겔리아가? 에피, 연결된, 안겔리아, 소식, 연결된 소식이란 말이죠. 약속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뭘 받는 것입니까? 연결된 소식을 받는 것이요. 연결된 소식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에 가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인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을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거룩한 영을 받는 것인데 거룩한 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선물을 진리를 받는다라는 것은 뭘 받는 것입니까? 에판겔리아라고 되어 있는 연결된 소식을 받는 것입니다. 그 연결된 소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나와 있는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되어지는 일곱 날에 관한 지식을 받는 것이 뭘 받는 것이다? 에판겔리아 연결된 지식을 받는 것이라고요. 3인칭 하나님이 그리스도스 예수스인 2인칭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1인칭 하나님화 되어져가는 내가 하나님 삶이 되어져가는 전 과정을 뭐라고 한다?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연결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결된 소식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나아져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스의 믿음에서 나아져야 그 연결된 소식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Toys, Peace to Sin, VPP입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믿는 복수입니다. 삶에게 주려 하신단 말이죠. 믿음의 통과가 되어져서 믿음의 통과 가운데 뭘 받는다고요? 에판겔리아라는 그 믿음의 지식, 연결된 지식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오기 전에는,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디 있다고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다 하는데, 자 보십시오. 계시되어질 믿음을 의도하는 때입니까 이게? 멜로? 믿음을 의도함에 이르고자. 믿음이 뭘 의도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뭘 의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의도하고 있고 아들 되어지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의도함에 이르고자 갇혀있다고. 몇 날까지 갇혀있습니까? 율법 아래 매였다라고 하는 게 뭘 쓰고 있습니까? 미완료를 쓰고 있죠. 그렇죠? 완료되면 율법 아래 매여있지 않고 어디에 매여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인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떠나서 생명과 평안의 지식, 그죠? 생명과 평안의 지식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는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게 믿음이 온 상황이요. 그 상황이 날로서는 여섯째 날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때까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이라고 하고 있는 4장에 가면 풍년인과 청지기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믿음의 통과로 믿음의 통과로 뭐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들 삶입니까? 아들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건 아들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들 삶이 있다라는 것은 영광을 소유하게 된 것이요. 실체가 되어진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여섯째 날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 넷째 날에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왔다 안 왔다. 누구 아래 있다? 몽학선생 아래 있다. 뭐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뱀새끼들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녀 만든다고요. 그렇죠? 돌이 뭔데요? 히브리어로 에벤 아닙니까? 에벤. 아들은요? 뺀. 그러면 나의 본성이 떨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뺀. 아들이 되어진다고요. 아들이 되어진다. 그게 돌이 아들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알렙이라는 나의 본성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된다고요? 믿음이 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믿음이 오므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연결된 소식. 지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믿음의 통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 믿음의 통과로 되어지는 것을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가니까 믿음이 통과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해산의 통과로 또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11절부터 보면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영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죠?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보십시다. 네. 그녀는 구원 받을 것이다. 그죠? 네. 그녀는 구원 받을 것이다. 어떻게요? 디아데스 테크노 보니아스입니다. 해산함의 통과로 구원 받을 것이다. 미래 수동입니다. 그렇죠? 만일 거하면 믿음 안에 거하면 그죠? 사랑 안에 거하면 그죠? 거룩함 안에 거하면 그죠? 뭐와 결합해서? 정절과 결합해서, 그죠? 소포 시네, 했습니다. 소포 시네. 뭐라고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정신. 제정신. 제정신과 결합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제가 전에 얘기했죠. 자연인의 상황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교인이 되기 전에는 어떤 정신이다? 맨정신이다. 어떤 정신이라고요? 맨정신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렇죠? 맨정신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법을 어기지 않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죠? 자유롭게, 자유인으로서 맨정신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렇죠? 근데 교인이 딱 되어지면, 넷째 날, 다섯째 날 교인이 되어지면 맨정신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맨정신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맨정신이 이제 영성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영성. 그러니까 맨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넷째 날, 다섯째 날 교인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쟤들? 맛이 갔어. 예수 믿더니 어떻게 됐어? 아니, 술도 같이 먹자 하니까 술 안 먹네. 그죠? 네. 전에는 담배를 많이 피우던 애가 이제 교회 다니더니, 그죠? 담배를 안 피워. 네. 나랑 어울리려고 잘 하지도 않아요. 그죠? 아,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 그죠? 나 오늘 저녁 교회 모임 있어. 교회 가야 돼. 그죠? 네. 그러니까 뭐로 보이는 겁니까, 이제? 네? 쟤는
나하고는 이제 달라. 길이 갈라. 달라. 그죠? 예. 그 열왕,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낸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 행사와 활동에 다 참가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돼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목사의 말씀, 그죠?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죠? 예. 그러니까 얘들이 보기에는, 맨정신이 갖는 애들 보기에는, 여기는 뭐가 됩니까? 어쩌정신이 아니야, 그죠? 제정신이 아니야, 그죠?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가 와야 됩니까? 진짜 참 정신이 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참 지능이 와야 된다고요. 예. 참 지능입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예. Sobriety. 깨어있는 것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거룩함과 사랑과 믿음 안에 거하여서 해산함의 통과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여자의 신분에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남자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되는 방법은 뭐라고요? 남자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자를 낳음으로써 그것이 해산함으로 뭐 한다고요? 구원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남자가 뭐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 되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얘기란 말이죠. 이와 같이. 이게 무슨 통과다? 해산함의 통과다. 해산함의 통과다. 계속 낳고, 낳고, 나아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낳는다라고도 하고 먹는다라고도 얘기하고 그죠? 예. 먹고 먹히는 관계란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해산함의 통과다. 해산함의 통과라는 것은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육체적인 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 해산의 통과를 위해서는 믿음의 통과를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소망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하는 삶. 그래서 믿음은 소망하는 삶의 실체다라고 한단 말이죠. 소망하는 삶의 실체. 그럼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 것이 곧 믿는 것이 있어야 소망하게 되는데 어떤 소망의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증거를 보십시오. 뭐 되어 있습니까? 엘렌 코스를 증거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은 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증거? 마르뚜레오. 다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지금 번역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했습니다. 믿음은 피스티스. 믿음은 이다. 믿음은 존재한다. 이다 있다 이 얘기입니다. 뭐가요? 엘피조 메논 했습니다. 엘피조 바란다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엘피조의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하는 것. 예. 네. 근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뭡니까? 수동태로 소망하는 것. 소망되어지는 삶의 뭐라고요? 휴포스타시스입니다. 실상이요, 실체요, 본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히브리서 1장에 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다. 본체, 이 본체, 휴포스타시스. 실상이요, 실체요, 본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실상, 실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실상, 실체. 그러니까 바라는 삶의 실상입니다. 그죠? 예. 그럼 뭘 소망하고 뭘 바라야 된단 말, 바라야 되냐 말이죠. 그렇죠? 예. 넷째 날, 다섯째 날 교인들이 뭘 소망하고 뭘 바라고 있습니까? 뭘 소망하고 뭘 바라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복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세상적인 복을, 기복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예수 믿으면 재물도 많아지고, 그죠? 예.
그런 것을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그렇지 않죠.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 이들이 소망했던 바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소망했던 것은 무엇을 소망했다고 나옵니까? 13절에 가보니까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고 본향을 찾았고 본향을 소망했단 말이죠. 이 본향은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곳의 소망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소망이란 말이죠.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 하늘에 있는 소망의 실상이 뭐다? 믿음이라고요. 크리스토스 예수스 자신이 믿음이라고요. 그렇죠? 이 믿음이 통과되어져서 그 믿음을 내가 뭐 해야 된다? 해산해야만이 죄로부터 못 헤어지는 것이다? 분리되어지는 것이다. 분리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죠? 보지 못하는 것에 엘렌코스는 증거가 아닙니다. 엘렌코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디모데 우리가 후서 3장에 가니까 교정을 향하여 책망을 향하여 보지 못하면 믿음은 뭐 한다고요? 책망받는다고요. 책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책망받습니다. 그죠? 믿음이 통과해야 내가 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고 알아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 저들은 지금 본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속고 속이고 있다고요. 그렇죠? 나쁜 사역으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선한 사역이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그래서 믿음은 이와 같이 소망하는 것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실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아들은 하나님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휴포스타시스 11장인데 1장으로 다시 가면 3절에 이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 실체, 휴포스타시스 누가요? 아들이요. 아들. 그러면 이제 분명합니다. 믿음을 갖고 소망하고 있는 자들은 무엇을 소망해야 되며 무엇을 갖고자 해야 되는지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실체 실상이 되어졌다는 게 뭐가 된 것입니까? 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목표는 아들입니다. 내가 아들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고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그 아들의 신분은 땅의 신분입니까? 하늘의 신분입니까? 하늘의 신분입니다. 이것을 소망해야 되고 이것을 소유해야만이 그 자가 믿음을 소유한 자가 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죠? 아들 되고자 믿는 것입니다. 영광 되고자 믿는 것입니다. 실체 되고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그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8장 14절을 가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뭐가 온 것입니까? 믿음이 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곧 어떤 영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을 가니까 아들의 영을 내 마음에 보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 아래 나게 하신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자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요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서 아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함께 고난받고 함께 영광받는 함께 상속자의 삶을 살게 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힘파스코 공동 고난, 신 독사조 공동 영광, 신 클레로노모스 공동 상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죄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죄의 몸이 멸하여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공동고난, 공동영광, 공동상속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가 통과하셨고 세상에 오셔서 나를 아들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아들의 삶을 사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8절부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